자, 처음 만난 것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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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안녕? 왜 경고 먹었어, 송이? 왜 경고 먹었니? 다들 잘 지냈어? 체림이 라크라는 거 입은 줄 알고,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호연이 안녕? 운이도 안녕? 오늘이 상강이래. 상강. 상강이 뭔지 알아? 절기 중에서? 유진이 안녕. 아, 상강은 처음 들어봤나? 아, 여러분, 맞아, 맞아. 서리가 내리는 거. 상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상강이 딱 되면 서리가 내릴 정도로 아침, 저녁 기온이 뚝 떨어져요. 정말로 오늘 날씨 엄청 났거든? 너무너무 추운 거야. 선생님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는 이번 주 월, 화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 그리고 수, 목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오늘은 정말 추웠어. 날씨가 추우면 수능이 다가온단다. 민지 안녕.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탁 추워지게 되면은 추운데 몸을 떠느라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사람이 기력이 약해져. 감기 걸리기 딱 좋아. 수정이 안녕? 강은이도 안녕? 예지도 안녕?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아, 꼬맹이들 어떻게 했을까? 선생님 진짜 오늘 일어나기 싫었거든. 엄청 게으름 폈거든. 어떻게 하면, 이거 아는구나.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거 봤어? 나 카스를 딱 보는데, 오늘 아침에 맨 처음에 본 문구야. 급방송했잖아, 급반송. 아, 정말 최고지 않냐? Do nothing. Do nothing을 하게 되면, feel guilty. 니네 요즘에 guilty도 안 느끼지? 너 만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feeling of future. 그 다음에, feel powerless. 이렇게 되면 다시, do nothing.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다솜이 왔구나! 시용이도 왔네. 이걸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해요. Vicious Circle. 못 빠져나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떤 건지 알겠지?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 Do Nothing 단계는 아닐 거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조급한 이유는 이 앞전에 Do Nothing이었지. 그치? 이 앞에 Do Nothing이었기 때문에 Panic About the Future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아마 수능이 끝나고 되면 또 Do Nothing이 되겠죠. 굉장히 뭘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뭐가 되지 않을 거야. 선생님이 읽은 글 중에서 제일 감동 깊었던 글 중에 하나. 아주 단순한 말인데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살자라는 말이 있어. 사라지는 대로 살기 때문에 두 낯생이 되는 거 아닐까? 그치? 나 오늘 라클 마지막이야. 막 마음이 되게 그렇고 왠지 요 라클 끝나고 니네를 수험장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날씨도 어쩜 그렇게 추우니? 괜히 마음이 짠한 것이지. 좀 그랬어. 울지도 몰라. 연기력도 쩔잖아. 가시게 한판 하잖아. 아 선생님 팬미팅 해보려고. 팬미팅 하시면 오늘 참석하는 분들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스튜디오 구경시켜 줄게요. 되게 좋아해, 애들. 스튜디오 구경하다 보면은 여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요. 부천뿐입니까? 경상대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있고요. 전국 거예요, 전국 거, EBS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오늘 하루 일정,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요제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 라클이에요. 수능이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성 선생님 진짜 울었어. 미성 선생님이 국어과 선생님이라 그런지 감정이 굉장히 섬세하셔요. 굉장히 섬세하셔요. 미성 선생님 진짜 울었구나. 선생님 미성 선생님이랑 친해요. 선생님도 우는 거? 아, 난 그러기에는 좀. 우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아, 미성 선생님 저번 주에 노래를 했어? 춤은 안 추시든 춤도 잘 추시는. 아, 주현 선생님도
이 사람들 별걸 다 하는구나. 라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겠네. 다음 사람들 어떡하라고. 내가 떼찌떼찌 해줄게. 세지 선생님도 노래해? 이 사람들 내가 다 친하거든. 다 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울고 난리였대. 내가 얘기 꼭 해줄게. 반성하라고. 라크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자,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천문입니다. 여러분이 멘붕이었던 천문. 일단 우선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 분석을 하고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올려뒀던 천체 독한 한 소리 공지사항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죠? 읽어봤죠? 오늘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왜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줄게. 그 말을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기출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조금 어려운 게, 라클은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천문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럼 그림이 매끄럽지 않더라도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오세요. 종로 갔어요? 자, 6월 모의평가. 얘들아, 우주는 두개 있어. 아, 니네 오늘 사설 모의고사 봤지? 오늘 사설 모의고사 보는 날이구나. 의미 없다. 수능이 결정판인데, 뭐. 질문 있어, 유정이? 유정이 질문이 뭔데? 천문이야? 애들 다 기다리네? 사설 쉬웠어? 지금은 10월 학력평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칭이 뭐냐면 자살 방지 모의고사예요. 알잖아. 의미 없어요. 아시잖아요. 시작과 끝 3월.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10월. 10월은 자살 방지용 시험이다. 다들 이름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망했다고 뭐 그런 건 아니고. 폐년상은 우리는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 산 넘어가면 고온 건조해진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오츠케 기단이라는 거. 자, 진도 나가보도록 하면은, 6월 모의평가, 천문은 두 개예요. 천체 관측이랑 우주 탐사. 어디가 어려울까요? 어디가 어려울까요? 어디가 어려울까? 관측이 어려워요. 쩔죠. 진짜 허덜덜해. 그치, 그치. 문제는 그거야. 정말 후덜덜 하는데, 매력적이야. 이런 느낌이지. 나쁜 남자. 아, 저 자식 진짜 나쁜데 매력적이야.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잘하면, 정말 빠져드는 맛이 있어. 야, 좌표계만 안 하면 할 만하다니. 이게 좌표계가 전부인데. 어? 자, 봐. 천체 관측에서 네 문제. 아, 색깔 좀 선명한 거. 자, 우리는 선명한 아이들 좋아해. 자, 보세요. 민트색? 아, 이 자식들 또 색깔 또또 또. 민트는 또 어딨니? 얘가 민트니? 주현 선생님 노래하고 춤추고 민트색 쓰세요? 따라할 수 없어. 난 그냥 파란색 쓸 거야. 됐지? 자, 보셔. 천체 관측에서 네 문제시요. 그리고 우주 탐사에서 한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 봐라. 민트 초코칩 아이스크림 사들고 주현 선생님이 민트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민트 초코칩 아이스크림 사들 놀라. 난 치킨. 난 치킨이다. 얘기했다. 난 치킨 사들고 와. 난 치킨 좋아해. 안 오겠구나. 자, 보세요. 여기 태양은요. 천체 관측이라기보다는 이쪽으로 넘긴 게더 쉬워요. 왜냐하면 엄청 쉬워. 태양. 현상만 관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랑은 필이 좀 틀려. 아, 얘네들, 위험이 느껴지지 않니? 딱 17번, 18번, 19번, 위험이 딱 느껴지지 않아? 그 무게감? 묵직하지? 여기, 항상 세 문제야, 얘들아. 봐라.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해주지만, 20문제 중에서, 니네가 최고단위 문제는 세 문제만 틀려도, 솔직히 1등급에서 2등급이야. 알지? 근데 니네는, 이번에 지구과학이 어려웠어요. 세 문제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앞에서 다 틀려 있어. 앞에서 막 다섯 개씩 틀려 있어.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 합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아, 노답이다. 끝이야, 끝. 진짜 노답이야. 그래서, 니네가 해야 될 일은, 앞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앞단원에서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실수 없이, 그리고 시간 확보를 하고 넘어와야 돼. 그리고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세 개가 어렵다는 건, 난이도를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등급 가르는 문제야, 이세 개가. 그러니까는 니네 성적을 다 낮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1등급 한번 나눠보겠다는 내용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봐. 세 개만 틀면 되는 거야. 그냥 정안 되면. 세개 틀려버려. 렉이 걸려? 왜? 우린 렉 걸릴 일인데. 정말? 58명도 렉이 걸릴 수가 있나? 원래 사실 연은진 선생님이라 해서 그쪽도 그닥. 저는 연예진 선생님이랑도 짱친해요. 오늘 렉 걸릴 사람 없는데. 앞전에 이모영 선생님께서 렉 엄청 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9월 모평 보도록 할게요. 9월 모평 봐. 결국은 어떻게 돼? 세 문제, 두 문제로 끝. 그런데 내가 광분하면서 얘기했지. 14번 문제. 행성의 분류. 내 행성, 외행성,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요거 틀린 사람 조용히 손 들어볼래? 아, 손 많이 드네. 아, 씨, 아무도 안 들으면 욕할라 그랬는데. 손을 들어봐서 욕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거 뭐냐면, 이거 3페이지거든요? 4페이지는 진짜 어려워요. 4페이지는 중상밖에 실지 않아요. 4페이지에 하 문제 없습니다. 중상만 있다? 중상만 있는데요. 3페이지부터 슬슬 어려워져. 3페이지부터 슬슬 어려워질 때 조금 쉬어가라는 문제가 이런 문제. 조금 숨좀 쉬세요. 4페이지 등장합니다. 숨 쉬세요. 4페이지 등장합니다. 그 문제가 14번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틀리면 4번 페이지에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제. 헉! 이렇게. 숨이 끝난 거야. 여기서도 못 쉬면. 알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여겨볼 게 있어요. 이번 9월 모평에서 뭐가 나왔어? 달 나왔습니다, 달. 달 나왔어요. 개정 전에 달 계속 나왔다? 개정 전에 달 계속 나왔었는데, 계속 안 나왔어. 개정되고 나서 2년 동안. 이번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써먹을 만큼 다 써먹었다는 거지, 벌써. 그러니까 달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거야.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죠. 그러니까 수능에 달 준비하셔야 돼요. 수능에도 달 준비하셔야 돼요. 좌표계는 절대 빠지지 않아. 이거 하나만 너무 갑인데. 니네가 출제자라면 빼겠니? 그리고 또 보세요. 시험에 아예 그냥 마음을 비워. 반드시 기필코 나오는 두 문제가 있어요. 그두 문제가 뭐냐면 좌표계 문제랑 행성 문제. 두 개는 꼭 나와요. 뭐안 나오겠다 그러면 그냥 버려. 그냥 마음을 비워버려. 좌표계랑 행성은 꼭 나와요. 행성은 화합주기랑 겹쳐서 나오든지 케플러 법칙이랑 같이 나오든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 그럼 볼래? 자, 내가 천체 관측을 보는 첫 번째.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야 돼. 봐라. 사실은 이게 개정 전에 지구과학 2에 기출된 문제였어요. 답을 외우는구나. 아, 멋진 아이들. 묻지도 않았는데. 씨. 씨. 씨가 되는 거예요. 이 옆에 그림은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붙여놓은 거고, 실제로는 요 그림만 나왔어요. 요 그림만 언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니네는 공부는 이걸로 했다? 얘로 했어.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 진짜, 3차원을 보고 그린, 눈이 있어야 돼. 이거 맨날 내가 그리는 거야. 맨날 내가 그리는 거. 알겠지? 성우야, 공간 조금 할수 있어야 돼. 그럼 봐라. 첫 번째, 그림에서 파악할 거. 무슨 하늘이야? 뚝죠. 별이 있어요. 무슨 별이셔요? 뚝딱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 청구에 북극성이 북극성이 있어요. 나 북극성. 그럼 저기의 정의가 뭐니, 얘들아? 어디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아, 하나 틴트 드릴게요. 전제 조건. 코리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 그럼 천구의 적도는 당연히 저기가 얼마예요? 얼마일까? 빵! 빵! 굿잡. 그럼 천구의 북극, 북극성은 저기가 얼마? 꾸씨. 그럼 얘들아, 이말 똑같은 거 이해가니? 천구의 적도에서 위로 갈수록 값이 커진다는 말이나, 천구의 북극 혹은 북극성에 가깝다는 말이나, 둘다 저기 값이 어떻게 되는 방향을 써니까? 그렇지, 그렇지. 크다는 방향이야. 콜, 됐니? 알아먹겠지?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럼 봐라. 지금 현재, 이렇게 일주운동 할거 아니야. 천구의 북극 기준으로, 이따구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봐. 여기서, 얘네들이 일주운동을 확실하게 그려봐. 나의 일주운동. 마음이 착한 사람 눈에는 동그랗게 보일 거예요. B의 일주운동. 성심성의껏 다 하는데 원이 안 나. 그 다음에 C의 일주운동. 그러면 북극성에 제일 가까운 게 누구야? C. 그럼 누구겠어? 대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요게 A. 이게 뭘까? B. 이게 뭐야? C. 알겠지? 처음에 이거 그림 나왔을 때 선배들이 어땠을 것 같아? 젠장 어쩌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지금 이게 기본 유형이라고요. 이 그림을 요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이거 보고 니네가 다 알고 있어. 천구의 북극성에 가까운 것이 저기가 크다. 아유, 난이도는 이제 상이죠. 이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예요. 아유, 은경은 직업원에서 안 달아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이번 문제, 출제 기출. 근데 이거는 개정 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던 거다. 그치? 부인하고 싶겠지만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그리고 알겠지만 이 그림은 그쵸? 내가 그려준 거예요. 공부는 이걸로 해.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니네가 이각을 알아야 돼. 이각이 뭐람? 이각이 뭘까? 이각이 뭘까? 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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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각. 어휴, 말을 못해. 이각이 뭐야? 응.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천체가 이루는 각이야. 그럼 내가 지금 체크하는 것 봐. 한 곳, 두 곳, 세 곳. 이각이 얼마야? 이각이 빵이야. 이각이 빵인 걸 뭐라고 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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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정말 여기 글을 못 쓰고 있는 아이들은 쓰는 아이들을 보면 놀랍겠다. 너무 잘해. 이글 쓰는 것만 보면 수능 만점인데. 이 마음 있지 마. 이 기분. 내가 합이라고 썼다는 그런 거 있지 마. 그리고 봐. 이 각도가 맥시멈이야. 여기들이 각도가 맥시멈이야. 그런데 이 최대의 각도가 50을 안 넘어. 근데 잘 생각해 보자. Think. 생각을 해. 머리는 옵션이 아니야. 항상 생각해. 옵션이 아니야. 내 머리를 써줘야 돼. 생각을 해. 외행성은 이각의 맥시멈 몇 도까지 나오지? 아, 렉도 걸려? 왜 그렇지? 우리 오늘 렉걸리 없네. 160인가? 너무 심해? 지금 렉걸려? 렉신이? 추워서 컴퓨터도 떨고 있나 보다. 너무 추우니까 컴퓨터도 떨리나 보다. 추워서 그래. 상강이잖아. 비디오랑 싱크로 안 맞아. 어우, 엄청 무섭겠는데? 지금은 괜찮네? 나클이 긴장 탔어. 이제 아직도 안 맞아? 지금 괜찮아? 아, 이제 포기를 했어? 왜 그렇지? 오늘은 렉 걸릴 일이 없는 날인데. 자, 그랬을 때 봐. 여기가 최대 이각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최대 이각. 최대 이각. 아니야, 60만 넘었다고 시스템이 불안정하지 않아. 그럼 몇백 명 들어온 선생님은 시스템 이용할 수가 없을 텐데. 선생님 한 번도 이렇게 렉이 심하게 걸린 적이 없는데. 싱크가 안 맞은 적도 없는데. 안타깝다. 나도 봤어, 생윤 선생님. 자, 그랬을 때, 최대는 최대인데, 이쪽이 서방 최대고요. 이쪽은? 아, 근데 니네,
이과인데 왜 이지영 선생 맥을 알고 있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시기에? 뭔 짓을 한 거야? 아니, 수능 20일 남았는데 니네가 뭐하러? 어이없다, 니네 진짜? 지금 라클 순회 중이야? 어? 이지영 선생님, 그 니네가 그 심한 렉을 어떻게 알고 있지? 다들 대기 중이었다는데, 이놈의 자식들. 여자애들은 안 갔을 거고. 다 남자애들만 갔을 거고. 응? 늦었어. 친구한테 들었어요. 늦었었지, 다들. 응? 자, 그러면 여기가 합이셔. 합이셔. 근데 내 행성은 합이 몇 개셔? 합이 몇 개셔? 이지영 선생님보다 선생님이 더 이쁘다고? 그런 영혼 없는 대답을. 왜 합과 내 합이에요? 왜 합과 내 합? 그러면 이 중에서 왜 합과 내 합을 결정해야 돼. 근데 얘는 알았어. 얘는 최대인데 무슨 최대셔? 서방 최대가. 여기는. 니네는 이제 서방체대각, 동방체대각 헷갈리지 않아. 근데 예전에는, 이 서쪽, 동쪽을 애들 너무 못해서 내가 뭐라고 가르쳤다 그랬냐? 오른쪽은 서방이, 왼쪽은 동방신기. 오른쪽이 조금 더 중요하잖아. 아무리 동방신기가 좋아도 오른쪽에 동방신기는 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서방님을 오른쪽, 왼쪽을 동방신기라고 했는데, 동방신기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 아직도 팬이 있는 사람이 발끈할지 모르지만, 팩트는 팩트야. 그치? 받아들여. 자, 어찌됐던, 그래서, 요런 관계성을 가지면, 서방 최대각, 동방 최대각, 그러니까 이 합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 거야. 서방 최대각에서 동방 최대각으로 넘어가는 요 합은 뭘까? 서방 최대각에서 동방 최대각으로 넘어가는 요 합. 그렇지, 잘했어, 왜. 나 왜셔? 그럼 양쪽은 뭘까? 나 내셔. 내셔. 다 나온 거야. 그러면, 위치 관계 나오면 요 그림 그대로 옮기면 돼. A는 어디야? 너무 쉽지. A 빵. 그다음 B는 뭐야? 동방체대각과 외압 사이니까 동방체대각과 외압 사이 여기 쪽 이렇게 해주면 돼. 나 B셔. 그럼 이제 각종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시험에는 선생님처럼 그림의 A, B를 그리쇼로 나오지 않아. 그런데 니네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걸 그려야지만 풀수 있게끔 퀘스천을 주는 거야. 막 퀘스천 뭐 하냐면 A와 B 중에서, A, B 위치 중에서 시직경이 더큰 것은 뭘까요? 그렇죠. 더 거리 가까운 A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미 이게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 질문을 할수 있는 거야. 알겠니? 뭘까? 그림을 그리세요. 내게 익숙한 그림으로. 항상 연습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림은 요따구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망설이지 마. 그림을 그리는데. 알았지? 요따구. 다 볼게요.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또 기출입니다. 이것은 작년 기출이셔요. 별자리 12개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요? 별자리, 계절별 별자리를 묻는 거야? 별자리 12개를 다 외우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황도 12궁이 뭐가 있는지 묻는 거 절대 아니야? 설마? 설마? 그치,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지? 별자리 12개를 외우는 건, 낭만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알겠죠? 굉장히 낭만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걸 수능에서 묻진 않겠죠? 나 여기 볼게요. 이거 완전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 첫 번째, 여기서도 역시 이각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죠? 이 그림은 내가 붙여놓은 거야. 이 옆에 있는 그림 내가 붙인 거고요. 또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일치해요. 그러면, 행성들이 어디에다 위치시켜서 그려도 상관없다고 했지, 내가? 선생님, 지금 체크하는 게 뭐야? 내가 지금 쭉 연결하는 선이 무슨 선이야, 이게? 황도셔. 황도에다 그림을 그려도 무슨 말이냐? 금성, 목성, 화성을 표현을 해도 하등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알겠니? 알아듣겠니? 알겠지? 빡빡빡 지우고. 그럼 어떡할까? 봐. 목성은 무슨 위치야? 충. 그럼 이각이 몇 도셔? 180. 화성은 뭐의 위치야? 합. 이각이 뭐야? 빵이야. 이각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각은 지구에서 볼때 태양과 천체가 이루는 각이야. 근데 봐라. 내가 동진날이라고 했어. 동진날이면 태양 어디 있어야 돼? 동진날이면. 동지점. 얘들아. 겨울, 동지, 동지점. 다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된다, 이제. 썬께서 동지점에 위치하십니다. 썬.
썬. 됐죠? 그럼 이제 얘를 기준으로, 소영아, 뜬금없이 선생님 너무 좋아. 나 이런 뜬금없는 말 되게 좋아해. 나도 뜬금없지만 좋아한단다. 자, 화성과 목성을 볼게요. 화성과 목성을 보시게 되면, 목성은 180이래. 태양 찍었어. 그럼 어디에? 여기다가 목성 들어가시면 돼요. 목. 됐죠? 그럼, 화성은 빵이라며요. 당연한 아주 좋아. 아, 힘들구나. 자, 여기다가 화성. 이렇게. 뜬금없는 고백 설레게 하죠. 마음이 두근두근. 심쿵. 자, 화성과 목성 자리 잡았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면요. question. 자, 화성과 목성 중에서 저기가 큰 것은요? 화성과 목성 중에서 저기가 큰 것은요? 그렇죠. 목성. 잘했어. 또 질문할게요. 태양과 목성 중에서 남중고도가 높은 것은? 남중고도. 전제 줄게요. 남중고도. 이것들 답을 외웠구나. 나는 전제 안 줬는데. 코리아라고 말도 안 했는데. 위도가 동일하다고 말도 안 했는데. 문제를 분석하라고 했지. 답을 외우라고 안 했지. 답을 외운 것이요. 답을 외운 것이요. 자, 남중고도 공식은요.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라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남중고도에서 90도 마이너스 위도는 상수 처리가 되는 거야. 상수 처리가 되면은 결국은 태양과 목성의 남중고도를 물은 것은 결국 태양과 목성의 저기를 묻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그치? 그럼 당연히 누가 갑이야? 응. 목성. 위에서 저기 물어봤는데 밑에서 태양과 목성의 저기 너무 값 떨어지잖아. 없어 보이잖아. 걔네들도 세련된 거 굉장히 생각한단 말이야. 문제 낼 때. 됐지? 그러면 남중고도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콜, 됐지? 이때 선생님이 검토 들어갔거든요. 이 문제 낼 때. 이 문제 낼때 그림을 딱 이것만 그릴 줄 알면 문제가 끝난다고 했어. 이걸 그릴 줄 아는 애들은 분명히 황도상의 행성들을 표현할 수도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생각 못하면 멘붕이 오는 거야. 당최 여기서 어떻게 저기와 남중고도를 구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계속 이게 왔다 갔다가 돼야 되는 거야. 상전에 이렇게 푸는 거였어. 지금까지 어떻게 풀었을까? 상전에 이게 정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못 풀었어? 오 마이 갓. 작년 겁니다.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입니다. 괜찮아. 이 문제가 수능에는 안 나와. 이 문제가 수능에는 안 나와. 됐어. 에이, 똑같은 그림이 또 나오진 않겠죠. 그것도 기출 문제가 다시 수능에 언급이 돼요. 그런데 독특한 자료가 그 당에 다시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해가 좀더 지나야지. 몇년 뒤에는 또 나올 수가 있죠. 됐죠? 자, 다음 볼게요. 단서를 활용하자. 단서를 활용하자. 자, 보세요. 완전 쉬워. 자, 니네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게. 아, 이거 못 풀어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꿈과 희망의 문제인데? 아니야, 이 정도는 할수 있어. 이걸 하지 않은 건 천문을 접었다는 말이야. 그럼 오늘 나와 낙을 하는 의미는 나를 만나러 온 것밖에 의미가 없어. 질문. 춘분날 일출 때이 그림에 태양을 그려봐. 그릴 수 있지. 야, 봐라. 사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면요. 춘분날이다. 시간은 일출일 때다. 이렇게만 나와요. 석현이 안녕? 아, 별로 안 늦었어. 12시까지 하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친절하게 태양의 위치라고 알려준 거야, 얘들아. 근데 문제는 춘분날 일출. 계절과 시간이 나왔을 때 태양의 위치를 잡아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 격렬함 인사 못 받아줬어. I'm so sorry. I'm so sorry. 다 받아주고 있어. 알겠지? 문제는 절대 태양의 위치가 어딘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할 일. 춘분날이다, 일출때다, 해가 지고 있다 그러면 아 태양부터 썸부터 자리를 잡아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실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는 태양의 위치를 잡으면 다른 천체들의 위치를 잡을 걸 생각을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 이 단서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지. 니네가 문제 안 보고 바로 보기 보고 문제 푸는 건 아는데 천문은 여기다 색칠을 막해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이걸 써먹으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얘기했어. 우리 지구과학은 사람들 굉장히 단순해. 복잡한 거딱 싫어해.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줄더줄 때는 얘는 100% 활용을 하라는 거야, 문제에서. 알겠지? 그럼 봐라. 춘분날이래. 춘분날이면 태양은 무슨 점에 있는 거야? 춘분점에 있는 거야. 봐. 봄, 3월, 춘분날, 춘분점. 네개다 같은 거야, 이제. 알겠니? 그리고 또 하자. 춘분점은 어디 위치해? 춘분점은 어디 위치해? 춘분점은 적도상의 위치해.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적도상의 위치해. 일출이래. 일출의 말뜻이 뭐야? 일출의 말뜻은 태양이 뜬다는 거야. 태양이든 뭐든 전부 뜰 때는 어느 쪽이야? 동쪽이야. 콧. 끝났어. 춘분날. 적도상 중에 하나 그려야 돼. 적도상 어디다 그려야 돼. 삽질하고 있으면 안 돼. 벙벙 찍고 이러고 있으면, 아, 진짜 멘붕 와요. 의욕이 딱 사라져. 알겠지? 그 중에서 일출, 동점이래. 빵. 썬. 이렇게 그려주는 거. 알겠니? 됐지? 그럼 보자. 그 다음에 내가 반복해서 얘기했다. 외울 건 외우라고.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방위각 고동 적경적의 기준점 방향 범위는? 자, 볼게요. 방위각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평선. 적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적도. 고도는, 아, so sorry. I'm so sorry. 아, 저기 적도 맞죠? 그 다음에, 미쳤구나. I'm so sorry. 방위각이 아니고 고도가 지평선이고요. 방위각은 무슨 점? 북점이나 남점. 근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방위각이 시험에 나오면 북점이든 남점이든 무조건 전제를 줄 거야.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어. 그딴 거할 필요도 없어. 적경은 뭘 기준으로? 적경은 뭘 기준으로? 아, 춘분점 기준으로. 그럼 방향성 기억하자. 방위각은 무슨 방향? 시계. 적경은? 반시계. 그렇지. 고도는 몇 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있을까? 0에서부터 90도. 적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9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90 됐죠? 자, 그 다음에 완전 중요한 거. 관측자의 고도는 무엇과 동일하지? 청구의 북구. 기본이셔. 또 할게요. 일주권과 지평선 이루는 각도는 시계 어떻게 되지? 90도 마이너스 위도입니다. 자, 일주운동 방향. 모든 천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죠? 동남서예요, 동남서. 자, 값은 1시간에 몇 도예요? 1시간에 몇 도? 15도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시간으로, 시간을 각도로 바꿀 때는 항상 몇 도를 활용한다? 15를 활용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아시죠? 주국성, 출몰성, 점몰성은 더 이상 왜 이런 범위를 가지는지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이해할 시간은 지났어요. 외우셔요. 자, 주국성은 몇 도부터 몇 도? 이젠 외워야 돼. 이걸 이해하고 언제 있어? 90도에서 90도 마이너스 위도입니다. 점몰성은요? 얘들아, 이렇게 돼. 90도에서부터 90도 마이너스 위도셔요. 주국성이요. 점몰성은요? 마이너스 90도에서부터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위도셔요. 이해가 됐니?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만 외우면 점몰성은 사이 값이야. 어떻게 되지? 90도 마이너스 위도에서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위도야. 쩔기 쉽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됐죠? 이미 주국성, 출몰성, 점몰성이 평가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쉽게 접근해야 돼요. 됐니? 자, 태양의 연준운동 방향 무슨 방향? 태양의 연준운동 방향. 반시계예요. 기억하세요. 반시계. 그 다음에 값은 하루에 몇 도죠? 하루에 몇 도? 하루에. 1도입니다. 기억하세요. 일주운동과 연주운동 비교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동시에 일어나. 네, 선생님 얘기했었지? 문제에서 동시에 묻는 건 힘들어. 그러면 얘를 일주운동, 한 시간에 15도를 쓸 때는 24시간 안에 해결되는 값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2시간 후에 어떻게 될까요? 3시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하지만 만약에 공전의 포인트를 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시작하는 문두가 다음날. 몇 개월 후, 이럴 때는 1일의 1도를 활용을 하면 돼. 문제 푸는 요령이야. 문제 푸는 요령이야. 그림상에서, 질문상에서 두 개를 동시에 놓기 굉장히 어려워. 자, 눈도, 눈 감아도 외우는 니네 남중고도. 왜 그런지도 모르는 남중고도 식은 다 외우고 있지. 이유는 몰라도 남중고도 식은 외워. 그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추나 추동 태양의 적경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적경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숫자 해보세요. 0, 6, 12, 18. 빵빵빵 나와야 되고요. 적이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0 플러스 23.5도, 0 마이너스 23.5도. 이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태양을 기준으로 다른 천체를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림 그리고 시작하면 이미 아웃! 시간, 내가 뭐라고 했지? 20문제예요. 몇분 안에 풀어야 돼요? 30분 안에 풀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렇지. 1분, 얼마 만에? 1분 50초? 1분 안에 한 문제씩 풀어내야 돼. 그런데 아시겠지만 천문 파트는 최소 3분이에요. 문제 푸는데 최소. 그럼 앞에 걸 30초마다 하나씩 풀어야 되는 거지. 내가 얘기했지. 머리로 푸는 게 아니고 손으로 푸셔야 됩니다. 사라락 끝. 1, 2장. 끝. 클리어. 아시겠죠? 초 집중해야 돼. 있는 집중력, 없는 집중력 모두 모아서. 지구과학 시험 하기 전에 시험 보기 중에 초콜릿 하나 드세요. 당 떨어져 있을 테니까 초콜릿 하나 드세요. 아, 그거 안 했네. ABC 초콜릿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난리 난다? 나 시험 감독할 때 봤어. ABC 초콜릿은 종이가 얇잖아. 그런데 되게 따뜻해, 시험장이. ABC 초콜릿이 녹은 것이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초콜릿을 뭉갠 거야. 그런데 뭉갠 게 뭉개기만 있으면 끝났는데 OMR 카드에 묻은 거지. 정말 헬이잖아, 헬. 왜냐면 탐구는 교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ABC 초콜릿 위험하다고 우리가 맨날 경고하죠. 내리세요. 그리고 귤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요. 아, 귤껍질 먹고 귤, 물. 아,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귤물 묻었다고, OMR 받고, 막, 아유. 네, 탐구는 시험지 바꿀 때 손이 버들버들 떨려요. 30분 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거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 아, 목이 바짝바짝 마를까봐 물을 가지고 왔어. 쏟았네. 하, 내 성적도 쏟아지네. 진짜 슬퍼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는 항상 깨끗하게. 필기 도구 위에는 올려두지 마세요. 안 그러면 막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세요. 특히 탐구는 굉장히 여러분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행동적인 것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태양 일주운동 경로. 봄과 가을에는 어떻게 뜨고 지죠? 아, 컴사로 풀고 바로 처음부터 마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시험지에다 딱 체크를 하세요. 시험지 체크를 딱 먼저 하시고요. 1번. 확실한 정답 있죠? 마킹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분명히 4페이지에서 몇 개가 안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형광펜 좀 들고 가셔서 색칠 막 해놔. 빼먹지 않게끔. 시험지에다가 OMR 아니에요. 난리 나요. 시험지에다가 체크하셔야지. OMR에다가 황치라고 있으면 난리 나. 멘붕 오십니다. 멘붕. 시험지 교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만 빈칸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세요. 안 그러면 밀려 쓰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우선 1차적으로 OMR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정말 처절하고 냉정할 만큼 시험지 OMR 카드 뺏어가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야. 되게 마음적으로는 내가 막 손을 덜고 있으면 안 걷고 싶다? 그런데 안 걷으면 신고 들어와요. 몇 고사장, 몇 누구가 시험 종이 쳤는데도 풀고 있어요. 이렇게. N수생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 똑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그냥 종이 딱 치면 손에서는 시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시간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모든 아이들은 시험 문제를 다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 수험표 뒤에다가 지가 뭐 풀었는지 정답까지 다 써서 가. 그걸 더 성의 있게 써. 수험표 뒤에다가 자기가 푼 거, 글자 써가는 거 얼마나 이쁘게 써가는 줄 아냐. 칸칸이 다. 시간이 남는 거지. 다 찍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1교시는 엄청 떨려요. 근데 한 2교시 정도. 2교시부터는 시험을 잘 치면 잘친 대로 긴장감이 풀리고요. 못 치면 못친 대로 긴장이 풀려요. 잘 치면, 아, 내가 잘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편하고요. 못 치면, 아, 나 재수구나 이래서 마음이 편해요. 2교시까지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교시가 제일 문제죠, 1교시가. 국어. 선생님 망해 먹었거든. 아, 떨리더라, 진짜. 아, 청심환 같은 경우는 전날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1교시에 주무세요. 청심환 먹고 가시면 너무 마음 편안해져가지고. 청심환 같은 게 일주일 전에 시험해 보셔야 돼요. 내 몸이 받는지 안 맞는지.
이 각성이 쉽게 되는 애들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날 청심환 드시고 가시면 국어 시간에 콜콜 자세요. 가랑가랑. 굉장히 잘 자요. 가랑가랑가랑 자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태양의 이 일주운동 경로는요. 항상 어디서 어디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서 떠서 어디서? 항상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여러분. 그건 불변의 진리인데요. 문제가 뭘까요? 봄과 가을에는 정동쪽에서 떠서 정서쪽으로 져요. 그런데 여름에는 조금 더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이걸 기억해야 돼. 북쪽으로. 북동에서 떠서 북서로 진다는 거. 겨울에는요. 남동에서 떠서 남서로 지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 문제 보시면요. 개정 전에는 지구과학 2에 이 모든 내용이 있었지. 그치? 그때가 훨씬 문제가 쉬웠어. 왜냐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지구과학 2를 하는 애가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그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개만 이렇게 내도 애들이 잘못 풀어. 그치? 그런데 나도 지금 의심하고 있었어. 체리마, 체리 선생님 아닌가?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지구과학 1으로 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난이도가 높아진 거야. 정말 내가 얘기했지. 선생님이 문제 풀 때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어. 알겠니? 그러니까 각오는 하고 들어가세요. 세 문제 각오. 세 문제. 아시겠죠? 괜찮아. 이세 문제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세 문제가 어려운데 이 중에서 내가 두 개만 풀면 아싸 1등급이야. 솔직히. 진짜로. 그리고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풀고 한 문제만 찍어서 맞으면 아싸 1등급이야. 니네 생각보다 되게 잘 찍어. 너네를 믿어. 생각보다 되게 잘 찍어. 걱정하지 마. 자, 그다음 이각. 아까 얘기했어요. 이각이 뭐다? 이각은?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천체가 이루는 거꼭 기억할 거. 최대 이각이란 어떤 행성만 최대 이각을 가질까? 내 행성. 됐죠? 자, 내 행성과 외행성의 위치를. 내 행성의 각 볼게요. 내합. 외합. 영하나 선생님 왜? 또 뭐가 있죠? 서방 최대각, 동방 최대각. 동방신기, 서방신기고 생각보다 오래 남아. 괜찮아. 외행성 기억할게. 외행성은 서구, 동구, 그다음에 충합. 이런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언제 어디서 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다음에 내 행성과 외행성 회합주기 볼게요. 자, 하나는 회합주기 너고요. 하나는 조화의 법칙입니다. 명심하세요. 행성에 회합주기나 조화의 법칙 반드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갑니다. 이쁘게 빠지지 않아요. 회합주기 공식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싹 지워볼까? 빵빵빵빵빵빵빵. 회합주기 공식 어떻게? 자, 회합주기 공식 보시게 되면은요. 해압주기는요, 내 행성 어떻게 되죠? 지구 공전 주기분의 1입니다, 여러분. 내 행성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걸 빼야 돼요. 내 행성이니까 지구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외행성이면요? 그렇죠. 지구가 안쪽에 있어야 되고, 바깥쪽에 외행성이 돈다는 기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요거는 거의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에 딱 숫자가 떨어질 때만, 딱 떨어질 때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계산을 하게끔 해줄 겁니다. 자, 조화의 법칙 너무 많이 이리저리 쓰이죠? 뭘까요? 공전 주기는 어떻게 된다? P제곱은 어떻게 된다? A3승. 진리입니다. 자, 선생님 얘기했지. 지구과학에서는 산수 계산 절대 빠지지 않아요. 산수 계산을 꼭 하겠다는 거꼭 기억할 거. 알겠죠? 그리고 산수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되고, 요것들은 조금, 산수 계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일 쉬워. 그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을 해. 근데 이런 것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떨려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외울 건 외우자. 이거는 더 이상 이해를 못 하더라도 머리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더 많은데, 진짜 알지? 칸이 부족해서 더못 써준 거야. 더 많은데, 밑에 칸이 부족해서 못쓴 거다. 다음 볼게요. 자, 그림으로 외울 것. 그림으로 외울 것. 보셔. 동쪽 하늘. 해가 뜨는 기분으로. 남쪽 하늘. 서쪽 하늘. 해가 지는 기분으로. 빵.
뭐 요즘에 기본이죠. 해가 뜨시네, 일정 안에 해가 지네. 셋째, 그 다음 이건 뭘까? 동그라미가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 북쪽 하늘. 그리고 중심에 뭐가 있다? 북극성. 자, 요 값을 알려줘. 요만큼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30도다. 이건 무엇이다? 북극성의 고도이자 무엇이다? 이 지방의 위도는 얼마라고 해도 된다? 위도가 얼마? 30도. 굿짝. 아, 잘했어, 잘했어, 이쁜이들. 어쩜 이렇게 대답을 잘할까. 따라서 치는 애들도 있지. 뭔지 모르지만 30 치고 있는 애들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애들이 왜 이렇게 30을 치지? 이러면서 30 치고 있지. 자, 그다음 요거. 자, 선생님이 이제 9월 목표에 달이 나왔기 때문에 달 등한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금 뭐라 그랬어? 싹 사라져요. 싹저 멀리 사라지네. 싹 사라지네. 관측 안 됩니다. 관측 안 됩니다. 자, 보름달. 니네 정월 대보름 알지? 정월 대보름이란 거 알지? 정월 대보름이 언제쯤이니? 겨울이야. 그럼 배운 걸 생각해 보자. 보름달은 초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관측이 된다. 얼마나 관측되니? 무려 밤 12시간 관측이 된다. 그치? 제일 오래 관측이래.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보름달은 겨울이랑 여름 중에서 언제 남중고도가 높아? 겨울이야. 남중고도가 높으니까 떠있는 시간도 길다고, 더, 여름보다. 됐지? 그럼 봐라, 얘들아. 정월 대보름은 겨울의 보름달이야. 쩔겠지? 제일 오래 관측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하는 거야. 우리 선조들이 대단하신 거지. 대단하신 거야. 그래서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입니다. 보름달을 12시간이나 관측할 수 있는데, 겨울에 있는 보름달은 훨씬 더 길게 관측할 수 있는 거.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금은달과 초승달. 초승달은 초저녁에만 보여요. 이런 거지. 내가 소설을 읽었어. 소설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야. 자정이 깊어오고 있다. 뭐 밤이 깊었다. 하늘에는 예쁜 초승달이 떠 있다. 아, 에라, 에라, 에라. 알겠지? 이과생들은 알아야 돼요. 아, 에라, 에라, 에라. 진실성이 없네, 소설에. 알겠지? 파악해야 된다. 금음달은 새벽. 그 다음에 상현과 하현은요, 선생님이 정오라고 해뒀지만, 정오 전부 날아가는 거 알죠? 얘들아, 어떤 천체가 관측할 때는 태양은 어디 있어야 되지? 태양은 어디 있어야 되지? 지평선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는 어디 있어야 돼? 지평선 위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어. 달과 내 행성, 외행성이 다떠 있다. 그럼 문제에서 가장 큰 힌트는 달, 내 행성, 외행성 중에서 누구라 그랬지? 달이어야 돼. 달이 되려면 달의 위상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뜨는지를 알아야 돼. 그럼 이런 거지. 지금은 동쪽 하늘이다. 그러면 만약에 하얀 달이 떠 있으면 시간은 언제야? 자정인 걸알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는 내 행성 같이 떠 있을까, 안떠 있을까? 내 행성 떠 있을까, 안떠 있을까? 안떠 있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그 다음에 보자. 만약에 달이 없고 내 행성과 외행성만 있다 보자. 그러면 누가 힌트가 된다 그랬지? 그렇지. 내 행성. 왜? 내 행성은 언제만 관측이 가능하다 그랬어? 새벽이나 초저녁. 따라서 언제가 날아가는 거야? 자정이라는 시간대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폭이 좁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걸 기억하는 거야. 그럼 보자. 나 그림도 그릴 줄 알아. 나 단서도 활용할 줄 안다. 외울 거다 외워놨어. 그러면 이 문제를 풀수 있어. 이거 최상이었습니다. 쩔게 어려웠죠? 최상이 문제였습니다. 언제? 수능, 빡. 멘붕이었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로 어려웠는데, 니네 지금 이거 다 풀잖아. 정말 다 풀잖아. 그쵸?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하나하나 적을게요.
첫 번째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선생님이. 단서를 활용을 할게요. 뭐가 나왔죠? 춘분날, 그리고 시간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절기와 시간이 나오면 말하지 않아도 누구의 위치부터 잡으라고 했지? 썬. 썬의 위치부터 잡으셔요. 썬의 위치를 딱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구의 위치를 잡을까? 별 A든 B든 상대적인 위치를 잡는 거예요. 1번. 단서를 활용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두 번째, 외울 건 외우자. 자, 여러분 이걸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얘들아, 북극성의 저기가 얼마지? 북극성. 5번인가? 4번인가? 여기 볼게요, 여러분. 이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북극성을 주변으로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일주운동을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북극성에 가까운 별들은 모두 뭘까? 주극성이에요. 고도가 높을수록 주극성이 되는 겁니다. 북극성은 주극성이잖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럼 봐. 우리가 지금 했던 문제, 여기를 보게 되면 저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A가 너무 고위도야. 너무 고위도야. 그치? 그럼 의심을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지금 모두 관측할 수 있는가? A가 주극성이 되면 얘는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주극성의 식은 뭐지? 90도에서 90도 마이너스 위도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37.5도 줬어. 계산하면 얼마일까? 52.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에 들어가? 범위에 포함이 되지. 그럼 A는 시온이 안녕. A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될까? 얘는 주극성이기 때문에 항상 떠 있는 거야. 됐니? 여기서 하나 정리하자. A와 B를 모두 관측할 수 있다. 대전제가 뭘까? 선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평선 아래, 그리고 새벽 3시에 A와 B가 지평선 위에 떠 있으면 되는데, A는 주극성으로 늘 주평선 위에 떠 있다는 건 파악을 했어. 됐니? 됐지? 그럼 바로 얘들아. 아하, A는 주극성이니까 관측 오케이. 이쁘게 잘했어. 그럼 여러분이 주극성의 범위를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이걸 거기서 이해를 토대로 주극성의 범위를 도출하겠다. 오 마이 갓. 문제 안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풀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가지고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됐죠? 자, 그럼 누구만 해결해 볼까? B만 해결할게요. B를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B를 해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봐. 항상 세팅이 이거야. 자, 남쪽 카드입니다. 동쪽이고요. 그다음에 서쪽이고요. 그다음에 북쪽이에요. 새벽 3시예요. 그럼 태양이 어디 있을까? 지평선 위에 있을까? 아래 있을까? 아래 있지. 새벽 3시면 자정에 북쪽 하늘이 있을 테니까. 그쵸? 자정에 북쪽 하늘이 있을 테니까 새벽 3시쯤에는 여기쯤 썬께서 계실 거야. 썬. 됐지? 그런데 무슨 날이래? 춘분날. 춘분날 태양은 무슨 점이 있지? 춘분 점에 있어. 문제 다 풀었다. 적경의 시작점은 무슨 점이지? 적경의 시작은 춘분점이 돼야 돼요. 그럼 B만 해결해 보자. B는 적경이 얼마야? 18시래. 그럼 봐. 90도. 90도. 90도는 시간을 각도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지? 각도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간, 6시간 하니까 양쪽 다 해도 12시간. 여기가 새벽 3시니까 요거는 3시간 정도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될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즉, 춘분점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18시니까, 15시를 더 넘어서 여기 딱 누가 있어야 될까? B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춘분날 몇 시에? 새벽 3시에. 그러면, A, B 모두 관측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끝. 답은 진짜 쉽다? 오케이 하면 끝이잖아. 오케이 하면 끝인데,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줄 아냐? 진짜 어려운 거야. 저기를 가지고 주극성 해결하셔야죠. 춘분날 새벽 3시 태양 위치 잡으셔야죠. 적경을 가지고 B 위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경이 시작되는 충분점 아셔야 되고요. 반시계 방향 계산하셔야 되고요. 각도를 가지고 시간으로 환산해야지 18시 적경이 남동쪽에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헉, 대박이었어. 이 문제. 이거 하나로 원킬. 정말 최고였어요. 진짜, 아유, 대박. 이거 정답률이 얼마였지? 우리 이거 정답률 산출을 할때막 이렇게 내세요. 13%막 이렇게. 18%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잘 풀었대, 애들이. 푼게 아니겠죠? 잘 찍었겠죠? 콕콕콕콕. 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잘 찍어요. 우리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만 보고 정답률을 낮게 잡은 건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이거 한25 나왔나? 자, 선생님, 재미난 얘기 해줄게. 진정해. 진정해. 재미난 얘기 해줄게. 너무, 아,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 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니네의 분노가 서버에 전달이 됐나 봐. 문제 어려운 거 맞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괜찮아. 자, 요거 설명 마무리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한 걸로 다 마무리했어, 얘들아. 됐지? 뭐 해야 된다고? 일단 그림 그릴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단서를 활용할 생각을 해. 단서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에다가 막 이렇게 황치를 해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형광펜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놓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겠지? 외워. 그러면 외워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다가 또 어떻게 되는 부분이 있어?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 네. 우측 녹화 버튼이 깜빡거리고 있어요. 아주 녹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요.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요. 이게 녹화되면 나 혼자 다시 해야 되거든. 됐지? 자, 그러면 요거 제일 중요한 거 끝냈어. 자, 그럼 이제 기출 한번 보도록 할게. 아, 오늘 되게 무섭당. 날씨가 추우니까. 추운 날 천문을 해서 그래. 따뜻한 날 천문할 걸. 첫날. 자, 볼게요. 이거. 뭐 때문에 선생님이 가져갔냐면, 이 그림 어디 있던 그림이라고 내가 얘기했었어. 아, 이거 역배점이에요. 역배점. 니네가 낚일까봐 역배점 하게 돼요. 배점을 일부러 적게 하게 돼요, 여러분. 역배점. 선생님 말씀드렸죠. 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요. 검토위원이 6명이고요. 출제위원만 해서 10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 문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상황을 처리해서 역배점한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선생님, 이거 수특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게 연계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그림 빼고는 하나도 만만한 게 없었어. 하나도 만만한 게 없었어요. 역배점은요, 이 문제가 가지는 가치는 3점짜리예요. 그런데 애들이 잘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배점을 줄여준 거예요. 2점, 이렇게. 그리고 역배점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3점짜리가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 죄다 틀리겠구나 싶으면 역배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착하게 내고 뭐 하냐고. 쉬울까봐 3점 준 것까지 틀리고 오는데. 이것도 틀리고 오는데. 당최 뭘 어떡하자는 건지. 방법이 없어, 방법이. 괜찮아. 괜찮아. 30분만 지나면 끝나.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봐라, 얘들아. 이게 왜 역배점인 줄 아니? 선생님들도 다 낚였거든. 봐라. 내가 질문을 줬어. 태양의 일주권을 그려보세요. 야, 정의를 해보자. 일주권은 어디에 나란해야 돼? 이거 12시 전에 끝나요. 12시 전에 끝나요. 천구의 적도에 나란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일주권으로 보고 문제를 풀까요? 황도를 보고 문제를 푼 거예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림이 두개 나왔죠. 근데 선생님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려야 돼? 태양의 일주권은 태양을 지나가면서 누구와 나란해야 될까? 적도와 나란. 제대로 페이크였지. 페이크. 이렇게 나란하게. 요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알겠죠? 진짜 페이크 갑이었어. 선생님들 왜 황도를 그려야 되냐고 엄청나게 많이 말을 했었어. 근데 페이크 줬죠, 그냥? 그럼 보세요. 이제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적도와 태양의 일주권을 봐서 얘는 무슨 하늘? 어느 하늘? 동, 남, 서, 어느 하늘? 동동동동동, 잘했어. 그럼 보시오. 북, 남, 동, 서. 여기가 동쪽 하늘이면 이쪽이 뭐가 될까? 북,
남스. 그럼 더 북쪽에 있는 게 뭐다? 태양이 뜨는 일주권이죠. 됐죠? 그럼 어떻게, 니은 어떻게? 오케이. 굿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개념을 조금 더 튼튼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조금 개념을 튼튼히 하셨어야지, 안 그러면 완전 제대로 낚이는 거지. 황도는 뭐예요? 태양이 무슨 운동하는? 연주 운동하는 경로라는 거.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목표 한번 더 체크해 봤고요. 그다음 볼게요. 이것도 연계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 선생님 이걸 가져온 이유 하나. 봐. 이거 딱 하나만 보자고. 수성과 금성이 뜨는 걸로 봐서 이거 무슨 하늘? 서쪽 하늘. 그러면 시간은 언제일까요? 초저녁. 서쪽 하늘이니까 초저녁. 됐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행성의 관측과 무엇이 같이 나온다? 회합주기. 회합주기. 봐. 수성. 이거 얼마나 배려심 깊냐?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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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금성이다? 니네 이거 수성으로 볼까봐 일부러 이렇게 밀어놓은 거야. 진짜로. 진짜로. 니네가 여기서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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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 이렇게 할까봐 밀어놓은 거야. 이걸 굳이 낚을 생각은 없어. 아유, 누가 에이 설마. 와, 내가 말하는데 에이 설마래. 와, 진짜야.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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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 이렇게 볼까봐 일부러 이렇게 크게 보여준 거야. 금성이라고. 왜냐면 금성은 하나밖에 없거든. 놓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뭐 글자를 얘만 막 포인트를 더 크게 할 수는 없잖아. 알겠지? 오, 굉장히 착해. 과학하는 사람들이잖아. 진실되게 문제를 내는데 네가 진실되게 풀지 않을 뿐이야. 언니가. 됐지? 그럼 봐라.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1월 18일 날 수성이 외압에 있었다? 그런데, 3월 29일도 뭐야? 외압에 있대. 말이 3월 29일이지, 거의 몇월이야? 4월 20. 그럼, 이게 뭘까? 외압에서 외압으로 가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아, I'm so sorry. 나 같은 애가 있다니까. 또 봐라. 금성에다 두고 하잖아. 나 봤지? 나 이렇게 하는 거 봤지? 봤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해줄게. 연기라고 말하고 싶어, 나도.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연기였다고 말할게. 아, 어쩐지 아무리 죽어도 계산해도 4개월이 안 나오길래 뭔가 이랬어. 이렇게 돼야 되지? 수성이야. 나 아까 여기다 대고 삽질하고 있었어. 나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이게 20번 문제잖니. 근데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금성 옆으로 땡겨놓은 거라고. 근데도 이렇게 삽질하잖니. 외합? 외합. 그리고 수성, 수성. 됐죠? 그럼 이게 뭐예요? 회합주기고요. 1월에서 5월입니다. 몇 개월? 4개월. 됐죠? 이거 하나 명심합시다. 회합주기가 가장 짧은 행성이 어떤 행성이죠? 수성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게요. 수성은 주기가 얼마 정도 된다? 4개월 정도 된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건데, 제일 짧아서 수성이 다른 행성들이랑 비교해서 많이 언급이 되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이 감이 좀 있어주면, 다른 거랑 비교하기가 쉬워요. 알겠죠? 또 여기 보세요. 적경은 감소한다. 행성에서 적경이 언급되는 건 뭐밖에 없어? 그렇지, 역행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적경이 감소한다는 말은 무엇하는 구간이라는 걸 묻고 싶은 거야? 역행하니? 이건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금성이 어디 위치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 너무 잘해. 아, 이쁜 것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수능이 한 200일 남고 니네가 이렇게 했으면 나 엄청 놀아줬을 텐데. 오늘은 선생님 마음이 급하다. 천문 파트라서. 알겠지? 그럼 잘 되겠죠? 잘 되겠죠? 아, 200이 아니고 20일이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이제 다 돼가는데. 끝이 보인다. 자, 그다음 이거 볼게요. 이게 쩔었죠? 요런 문제는 꼭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건, 자료가 이렇게 프레시한 게꼭 나와요. 이건 뭡니? 이건 뭡니? 이런 자료 꼭 나와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하나.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내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내 주변에 아무도 모를 거야. 두 번째. 아주 겁 없이 대 문제를 꿇어라. 이것이 너의 눈높이다. 세상 다시 없이 거만하게 문제를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역시는 역시 역시군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 보셔. 묻는 게 결국 적이, 방위가, 이런 것들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 문제를 찍든,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이든, 하나만이라도 풀든, 그렇게 할수 있으려면, 우선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돼. 절대 쫄지 마. 알겠지? 그냥, 나만 모르겠어. 다 몰라. 그리고, 문제를 천천히 봐. 그럼 이거야. 일준도 모습이래. 선생님, 이거 휘어진 거 뭐냐? 다르겠지? 두꺼운 외도 가깝겠지? 알겠지? 됐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 그리고 금성 딱 파악을 하게 되면, 허! 이렇게 내려오네? 그럼 무슨 쪽 하는? 그렇지, 서쪽. 그러면, 문제가, 여기 벌써 니은 벌써 또 풀리는 거야.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지? 공부를 할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하나하나 섬세하게 공부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시험장에 갔을 때는 어떤 거야? 서쪽인 거 알면, 여러분 방위각 문제가 제일 쉽겠지? 그럼 니은부터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선지가 있을 거 아니야? 보기가 있을 거 아니야? 1, 2, 3, 4 있을 때 누구 있는 것은? 니은이 만약에 틀렸다면 니은 있는 건다 지워버려.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알겠지? 이것도 요령이야. 이거 19번이야, 얘들아. 최소한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어려운데 19번이야. 그다음에 또 하나 봐, 얘들아. 디귿이 문제였어. 얘들아, 봐라. 적경적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개념이야. 적경적의 안 변해. 상균이 말이 딱 맞아. 변하지 않아. 승부도 잘했어. 뭐가 안 변해? 시간과 장소가 변하더라도 좌표값이 안 변해. 그렇지. 좌표값이 전혀 변하지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변한다고 했지? 태양은 실제로 지구 주변을 연준동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행성은 태양 주변을 돌기 때문에 달도 지구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말만 해보자. 달이 일주운동하는 동안 적경적과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그 공전을 안 한다면, 공전을 하지 않는다면 달이 안 변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은 일주운동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는 거지. 달은 매일같이 뭐와 타지? 매일같이 하루에 1일에 몇 도씩 반시계 방향으로 13도씩 간단 말이야. 반시계 방향이면 서에서 동이야. 그러니까 적경이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한다는 거야. 일주운동에다 포커스를 두면 안 돼. 내가 얘기했지. 만약에 달이 공전하지 않는다면 달은 일주운동하는 동안 적경 변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됐니? 넘어갈게. 자, 이거. 이건 내가 매번 곧한 번은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 두 가지 묶어줄게요. 자, 가 나를 봤을 때 달, 지구, 태양입니다. 둘다 무슨 달이야, 무조건. 이게 안 나와 있어도. 안 나와 있어도 뭐야? 모두 망, 보름달이에요. 그런데, 가는 적도 위에. 나는 태양이 적도 아래입니다. 그럼 가가 뭐야? 하진날, 여름이고요. 나가 겨울입니다. 이게 선행 작업이에요. 근데,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막꼭지각으로 같아. 막꼭지각으로. 근데 얘는 적도 아래 있고, 마이너스고, 얘는 적도 위에 플러스 있어. 그치? 그럼 봐. 달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여름, 겨울 중에 언제가 크니? 겨울이 커요. 그럼 봐라. 남중고도는? 얘들아, 우리나라면 남중고도 나오면 항상 90도 마이너스 위도 값은 뭐라 그랬어? 위도의 값은? 그렇지. 상수 볼 것도 없어. 즉, 여름과 겨울의 저기 값이 어디가 크냐는 거야. 겨울이야. 또 봐라. 뜨는 시간 물어봤다. 내가 뭐라 그랬지? 또 다시 앞에 그림 한번 볼게. 이거 한번 보자. 클리어. 자, 봐. 뜨는 시각을 물어본다면 태양이 봄, 가을에 뜨는 방향. 됐지? 여름에 뜨는 방향. 겨울에 뜨는 방향. 그럼 달로 정리를 한다면 달은 겨울에 이거겠지. 달. 여름에 이거야. 그럼 당연히 지평선이 오래 있으려면 뜨는 시간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 빨라야 돼. 똑같은 거야. 아, 이해했니? 이해했니? 깨달음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아.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됐죠? 그럼 큰 고비 다 넘겼어. 끝! 이제 탐사 파트 들게. 자, 여기 봐. 자, 우주 탐사는 무조건 쉽게 나올 거야. 제일 어려운 게 외계 행성 탐사야. 그러면 우주 탐사에서 쉽게 나온다는 건
두 문제 정도는 맞추고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나올 수 있는 게 태양이에요. 태양은 사실 천체 관측 파트에 들어가는데, 현상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준비하실 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파장대로 관측하는 거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파장대에 따라서 흑점이라든지 플레어 현상, 코로나 현상을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물어보세요. 지금 파장에 따라서 관측을 했는데 채측 물어보죠. 그다음에 그 고에너지 입자, 플레어 현상으로 인한 대전 입자 방출입니다. 플레어 물어보죠. 또 태양 활동은 적도보다 극지방에서 활발하다. 결국은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지? 흑점 수가 많다. 흑점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알겠지? 넘어간다. 다음 보세요. 자, 행성들을 분류를 했대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능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변형돼서 나온다면은 지금은 행성만 나오지만 누구 들어가면 될까? 소천체들 들어가겠죠. 소천체. 그쵸. 소천체라 하면 왜소행성이라든지 운석이라든지 뭐 소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리할게요. 질량 물어보고 있고요. 초저녁 새벽 물어보고 있고요. 골이 있고요. 외행성 있고요. 밀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니은에서부터 힌트를 얻어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어떤 주제인지 모르겠으면 선지를 먼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얘는 내 행성과 외행성을 비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형과 무엇을 비교하는 거야? 목성형을 비교하는 거야. 명심하세요. 문두나 그림으로 문제 파악이 안 되면 선지를 보고 역으로 올라갈 거. 아, 그럼 얘는 무엇에 관한 문제인 건지 파악하기가 쉬워요. 알겠죠? 그럼 봐라. 질량 나왔어. 지구보다 질량 작은가? 아니라면 크겠지. 크기 질량이 큰게 무슨 행성이야? 전부 목성형입니다. 그쵸? 그럼 지구형은 수금, 지화, 남한테 지구 빼래. 지구 뺐어. 돌돌돌 뺐어. 초저녁이나 새벽에만 관측할 수 있다. 무슨 행성이야? 내 행성이야. 자, 항상 우리가 주목하죠. 화성은 내 행성, 외행성 분류할 때는 외행성이 들어간다. 근데 지구형, 목성형 할 때는 어디 들어가? 또 지구형이 들어간다. 이 박쥐 같은 행성. 박쥐 같은 행성이에요. 그래서 화성만 신경을 좀 썼으면 됐는데 박쥐 같은 행성.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그래서 새벽이나 초저녁에 보일 수 없다. 화성. 그럼 나머지가 뭘까? 수성과 금성이라고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럼 다된 거지. 요렇게. 됐죠? 소천체까지 우리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의 소천체를 가지고 요렇게 나온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비교하시면 돼요. 됐죠? 마지막. 아, 외계행성 탐사.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뭐뭐 있어요? 1번 도플러, 2번 식형상, 3번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고요. 시험에 나온 적한 번도 없지만 후보로 잡아둘게요. 실제로 우리가 외계행성을 탐사할 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게 가장 많아요. 야, 니네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면 뭐가 나오겠다. 예상이 안 되냐? 도플러 효과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왔어. 6월에 문제 분석 잘했으면 9월에 안 틀렸겠지. 그치? 6월에도 틀리고 9월에도 틀리고. 안 돼. 규일아, 나한텐 죄송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제 선생님이 광고를 하다 보니까 니네 너무 착한 선생님들 만나서 욕을 안 먹어봐가지고, 냉엄한 세상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이러면 안 돼. 잘못을 두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틀리는 걸두번 틀리면 안 돼. 알았지? 얘기했다. 우리가 외계행성 탐사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도플러 효과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라.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제일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로 제일 많이 하겠지. 시험 문제도. 똑같아, 결국은. 우주 쓰레기. 실제로 우주 쓰레기 처리를 잘안 하니까 우주 쓰레기 시험에 잘안 나오는 거야. 진짜로. 돈 들여서 쓰레기 처리 안 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지. 안 하고 있으면서 말은.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가 식현상이고요. 세 번째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 2, 3순위로 정의하셔야 되고요. 도플러는 출제 빈도가 너무 높아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도플러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필요하고요. 접근, 후퇴, 청색 편의, 적색 편의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화의 법칙까지도 고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공통 질량 중심으로 같은 공전 주기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이 이따구로 움직이면 행성 이따구로 움직여야지 공전 주기를 같이 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뺑글, I'm so sorry. 또 강분했네. 뺑글뺑글. 같이 엮여서 가야 되니까. 오케이? 됐니? 첫 번째. 됐죠? 두 번째. 접근해. 접근하면 뭐라 그랬지? 접근하면 어때? 이름도 접근이다, 야. 가까워진대, 접근. 접근하면 짧아져. 너와 나의 거리는 짧아져. 접근이라는 걸 하면. 됐지? 그럼 무슨 새? 파란색. 내가 이거 얘기 안 해줬냐? 야, 가시광선 있잖아. 가시광선은 뭐뭐 있어? 빨주노초 파남. 나 얘기 되게 많이 해줬는데.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까지 있지. 이걸 이렇게 있지. 이 빨간색과 보라색. 다시 말해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 어떻게 되게?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요. 왜 그렇게? 빨간색 글자 쓰는데 더 오래 걸려. 그래서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 절대 안 잊어버려. 절대 안 잊어버려. 하, 이 진짜 완전 꿀팁인데. 내 강의 듣는 애들만 이런 유치한 꿀팁을 들을 수 있어. 이걸, 붉은색으로 써도 마찬가지야. 붉은색으로 써도 좋고. 어쨌든 얘가 초절정 길어. 그래서 얘는 파장이 길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아, 생각날걸? 빨간색 하면 오래 걸려. 길어. 이렇게 생각될 거야. 요거, 오케이. 두개 해결했어. 기억 니은 정말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거. 디귿이 어려워. 되게 어려운 거야. 되게 어려운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정말 우리가 분노했네. 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편의량이 커진다는 것은 스펙트럼 효과가 크다는 거야. 스펙트럼에서 이런 거지.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란보 얘들아. 나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색깔 있으셔. 그런데 원래는 스펙트럼 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이나 이동을 한 거지. 그러면 이 편의가 또렷하게 보이겠지. 그럼 편의가 또렷하게 보이네? 뭔가가 있네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야. 그 편의를 얘기를 해. 편의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야. 이런 게잘 나타나려면 공전 속도가 빨라야 돼. 우리 주석이 그 편의량이라는 말도 몰랐구나. 이말 되게 어려워. 편의라는 말, 이런 말이 되게 어려워. 그 조건이 하나는 질량이 커야 돼. 왜? 행성과 별의 공통 질량 중심이 돌거든. 하나 더 있지, 조건. 뭘까? 질량이 클수록 편의량이 클 뿐만 아니라 뭐도 있을까? 장반경이 어때야 될까? 공전계도 장반경 길어야 될까? 짧아야 될까? 짧아야 돼요. 짧아야 돼요. 왜? 생각해봐. P제곱은 A3승이셔. A3승이셔. 그러면 요게 짧으면 공전 주기가 짧겠지. 그럼 공전 속도 어떻다는 거야? 공전 속도 훨날이 빨라요. 팽팽 돌아가겠죠. 즉 우리는 공전 속도가 빨라서 편의량이 커지는 걸 보면 이런 거야. 편의량, 파장 변화가 크다, 스펙트럼 변화가 크다. 아하! 행성 있는 거 확실하게 알수 있다. 이런 걸로 도플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되는 우주 탐사 파트가 외계행성 탐사 파트 거예요. 됐니? 끝. 아, 되게 열심히 했어. 초집중했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을까, 수능 끝나면 성적표 나올 때까지. 맨날 자고, 아침에 눈 떠서, 손에 잡힌 핸드폰 잡아서, 누운 채로 웹툰 월화수목금 다볼 거고, 배가 고프면 슬 일어나서 아무거나 밥 먹을 거고, 그 자세 그대로 소파로 가서 TV 계속 돌려서 볼 거고. 아, 학교 가야 돼? 아니지 않아? 성적표만 내고 안 가지 않니? 학교 가? 학교 가? 6교시까지? 오 마이 갓! 너무 배려가 없구나. 오전 수업을 할 텐데? 아니야, 왜냐하면 이때 수업을 안 하는 이유가 아니라, 어떤 정도로 예상 성적을 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거 하잖아. 상담을 하잖아.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 상담을 해야 돼서 애들이 학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야. 정시 상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응. 그리고 봐라. 나 게임 잘 하라고 했다. 모의고사 볼 때는 수능처럼. 수능 보실 때는요. 모의고사 보듯이 보세요. 마음을 좀 놓으세요. 안 그러면 국어 풀 때부터 너무 긴장이 돼서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딱 하나만 하면 돼. 컨디션 조절 잘할 것. 내가 공부한 것은 다 쏟아낼 것. 쏟아내고 올수 있을 것. 그것만 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수능 때 모의고사 좀 담담하게, 좀 담담하게. 아시겠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기원이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생일 완전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애쉬어리 오셨어요? 아, 그리고, 나클이 다음 계속 있죠. 선생님이 오늘 나클 하면서 첨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급했어. 더 해줄 말이 많거든. 이게 한 시간뿐이어서 오늘 아마 선생님 딴 얘기 거의 안 했지. 거의 안 했는데, 얘들 앞으로도 나클을 참석을 할 거야. 나클 참석을 할때 최대한 그 선생님들한테 얻어갈 수 있는 걸 얻어가시고요. 이제 만약에 채팅창이 좀 어수선하면 꺼버리고 수업을 들으셔도 돼요. 상관없어. 선생님도 최대한 채팅창을 지금 많이 안 보거든요. 왜냐면 요것만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선생님이 채팅창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질문을 했을 때, 수업 시간에는 내가 전혀 여러분 말에 대답을 못 해주잖아. 그런 걸좀 보완을 하고자. 또 이런 게 있어. 대통령이 악수 한번 해주면 느낌이 다르대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여러분이 조금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런 나클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진짜 심쿵이 돼? 아, 또 한번 불러야겠네. 65명을 부를 수 있을까? 자신 없지만 밑에서부터 불러볼까요? 지은이 안녕, 인경이 안녕, 채훈이 안녕, 택수 안녕, 상영이 안녕, 규일이 안녕, 선영이 안녕, 윤이 안녕, 진주 안녕, 준영이 안녕, 희원이 안녕, 현주 안녕. 현주까지 했어. 현주까지 했고, 윤주 안녕, 소영이 안녕, 주영이 안녕, 윤섭이 안녕, 시훈이 안녕, 혜연이 안녕, 범진이 안녕, 소리 안녕. 소리까지 했어. 기다려. 소리까지 했어. 기다려. 딱 기다려. 에스라 왔다! 에스라 보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안녕하세요. 에스라 언니, 안녕하세요. 상준이 안녕, 그다음 미라 안녕, 동환이 안녕, 예원이 안녕, 민규 안녕, 지영이 안녕, 주석이 안녕, 승현이 안녕, 동건이 안녕. 그리고 성년이 안녕, 선영이 안녕, 호준이, 예지, 민지, 예지, 유나 안녕. 유나까지 했다. 어디까지 했지 내가? 윤하, 운희, 호연이, 송이, 수진이, 승구, 상윤이, 은진이, 채림이, 인실이. 내가 지금 부른 애들은 찍는 거다 맞을 거야. 그 다음에 태윤이, 유정이, 다운이, 선재, 민영이, 태진이, 경민이. 경민이까지 했다. 그 다음에 선주, 다은이, 명환이, 나영이, 그 다음에 재웅이. 우리 재웅이 내일도 보내. 그 다음에 영은이. 자, 내가 이름 불렀다. 수능 만점이야. 찍는 것마다 다 맞을 거야. 일단 여기까지만 녹화를 할게요. 녹화가 끝나면 여러분 공부하러 가셔도 됩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조금 남은 애들이랑 조금만 더 얘기하고 넘기도록 할게요. 빠이염.